탈북민 금희 씨는 봉사단체에서 탈북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 빼기 4는 4. 알면서 왜 틀렸어요? 선생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예전에 뭐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 왜요? 유망이 북한에서 아플 때 어떻게 했어? 병원에 갔는데 약이 없어서 엄마가 장마당에 가서 급하게 사왔어요. 그랬지? 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픈 기억을 회상하는 금희 씨. 북한에서 금희 씨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오빠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금희야, 괜한 고생하지 말거라. 장마당에 도없는 약이 어디에 갔네. 옆집 철친네도 병원 갔다 그냥 왔다고.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정말. 나는 괜찮다. 사람이 아픈데 약이 없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조금만 견디소. 조금만. 병원을 찾아 이웃마을까지 간 두 사람. 하지만 북한에서는 의약품 고갈은 다반사였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오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오빠는 북한에 있을 때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어.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유망이가 있잖아요. 으유 이뻐. 바로 그때 선생님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 먼저 들으실래요? 당연히 좋은 소식 먼저 들어야죠. 그러면 따라오세요. 좋은 소식이란 말에 얼른 나가보는 금희씨. 탈북 이후에도 북한을 돕고 싶어 봉사활동을 해왔던 금희씨. 그녀에게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에 부탁하셨던 일 말이에요. 네. 북한에 의약품 전달하는 일이요. 저희가 한번 진행해보려고요. 아, 정말요? 아이,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요. 선생님하고 탈북민분들이 한뜻으로 기부해주신 돈으로 우선 시급한 약품하고 그리고 의약 서적들을 좀 마련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 나쁜 소식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쁜 소식이라 할 건 없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바로 보낼 수가 없어서 중국 브로커를 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문제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문제 없을 거예요. 다 북쪽 동포들 돕자고 하는 일인데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적인 선전물도 아닌데요. 옮기시죠. 네.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위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긴급 의약품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금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왠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럼 출발하시죠. 금희 씨는 의약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져 오빠와 같이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물품 보내실 때 통일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형사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낸 거는 단지 의약품이에요. 특별히 신고해야 되는 물건 같은 거는 없었어요. 아니, 글쎄요. 뭐 그게 의약품인지 아니면 금지 물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저 도우려던 마음뿐이었는데 금희 씨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형사님, 저 탈북 7년 차에
여기 남한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들 돕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을 검색해 보셨나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사회문화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시작하거나 물품을 반출입할 때 등 통일부 승인 방법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 역시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은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